참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족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남이라면 인연을 끊으면 그만인데 가족은 바꿀 수도 없어서 마음의 상처가 심해집니다. 먼저 부부 사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은 보통 사소한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세게 항변도 했지만 배우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체념하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우울증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인꼬 부부만의 화목한 가족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람 사이에는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가 귀여워서 똥강아지라고 부르지요. 복스럽게 잘 먹으면 우리 돼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남편분은 아내를 못난이라고 부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아내분은 못났다고 해서 처음에는 싫었는데 남편을 지켜보니까 그 말은 내가 예쁠 때 하더래요. 무뚝뚝한 남편의 서툰 애정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약간 유머가 있게 살아야 합니다. 가볍게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살면 부담스러워서 사람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도 상대방이 받아줘야 통하는 것이겠죠. 가족들을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 노력해도 나에게는 상처만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꽃을 좋아합니다. 푸른 바다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꽃이나 바다에게 무엇을 돌려받기를 바라나요? 자연도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나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 자체로 행복한 것이에요. 사람 간의 미움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미운 이유는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 관계를 맺을 때 베풀고 사랑할 때는 내가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야 괴로움도 없습니다. 근데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성인이 있으면 성인이라고 존경받나요? 아닙니다. 바보라고 해요. 남 좋은 일만 한다고요. 세속적으로 따지면 베푸는 건 바보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괴로움 없이 가족을 대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를 처음부터 장사라고 생각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만 힘들어요. 장사라고 숫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적자가 나도 내가 책임을 지면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배우자가 자동차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값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주식을 팔면 됩니다. 이혼하면 됩니다. 최소한 자동차 주식이 미워서 불을 지를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미워서 내 정신과 마음까지 다칠 일은 없어요. 배우자와의 결혼에 싫은 점이 있다면 투자를 잘못한 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서로 대화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 자유대로 하세요. 부처님은 살아라, 살지 말아라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살든 안 살든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다만 상대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결혼할 때는 외모 보고 결혼해놓고 싸울 때는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 지저분하다, 성격이 별로다 이러면서 다투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인데 나는 그것을 미처 모르고 결혼 전에는 외모만 본 것이지요. 생활습관을 체크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고 투자를 잘못한 내 실수입니다. 싸울 때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사람 얘기를 했다 하면 토라지거나 집을 나가는 사람은 성질이 더럽지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같이 살기 너무 힘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성격과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요.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사라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성격이 맞고 생활습관이 맞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는데 힘든 일을 전담해서 한다거나 고기를 잘 굽는지 등을 보셔야겠지요. 그래야 결혼 후에 나에게도 잘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나는 도저히 이런 사람과 살 수 없다고 저를 찾아오는 부부가 많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금방 합니다. 나쁜 것만 있으면 나에게 물으러 오지도 않고 벌써 헤어졌겠지요. 좋은 점도 있으니까 고민되어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럼 헤어지시지요. 부부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애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살라고 대답해줍니다. 헤어질 각오가 있는 사람은 아이 문제까지 모두 본인이 각오를 하고 문제에 대비해 놓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해 고민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 마음 결정을 못한 것이지요. 아직 남편한테 투자한 곳에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한 면만 보는데 사물에는 아래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한 면만 보고 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내게 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입에 단 음식이 몸에 나빠요.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입에 단 것처럼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베풀고 여유를 가지고 현명하게 장기 투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오해와 빈정, 무시하는 말투가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나 병원에 가보라고 하며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사자에게 너가 환자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라 환자이고 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덜 억울합니다. 당사자가 뭐라고 퍼부어대도 이건 병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결백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결백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가 병이 심각하구나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의 소재를 바꾸세요. 당사자가 구구절절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마세요. 변명이나 대꾸 해명을 하면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너가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라고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만 커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명하지 말고 나도 답답하네 이 정도로 하고 대화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초점을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환자이고 환자를 상대해준다는 것 정도에서만 마무리하세요. 셋째, 병원 치료를 받자는 말은 신중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은 모두 잊고 화만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상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명증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귀에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요. 환영을 보는 사람은 본인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에 배우자가 하지 않은 일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신질환이에요.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가 문제가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처증, 의부증은 아내나 남편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정상적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 본인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가족한테만 포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정상인처럼 살고 있으니 본인의 문제점을 전혀 모릅니다. 남이면 안 만나면 되는데 가족이라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격이 다르면 맞추면 되는데 이 정도는 맞추는 게 아니라 환자입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통할 때 슬쩍 병원에 가서 다른 검사하면서 같이 검사를 해보는 가벼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악화돼서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이혼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따로 수행하거나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환자 돌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은
환자 본인 눈에도 환자라는 게 확실한데요. 정신적인 발병은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냈다가도 상처받고 힘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집은 화목하던데 왜 우리 집은 유독 힘들까? 가족이 힘이 되는 집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 천지입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백신을 맞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백신이 잘못인지 돌아가신 분이 이상 체질인지 규명된 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위중증으로 갈 확률과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날 확률을 비교했을 때 부작용을 감수하고 맞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다 먹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고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들이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정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늘 위험을 가지고 살아요. 위험지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걸 100%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 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나쁜 일을 겪으면서 첫 번째 화살을 맞았지만 내가 이것을 곱씹고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